법원, 검찰, 군청, 어? 뭐 도청 그 근처에 가면 그 지역의 향토 음식을 갖다가 좀 꽤 괜찮게 하는 집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반면에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그 안쪽 깊숙해 있는 식당을 입구에서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하나 역이나 터미널, 새로 지은 곳 말고 옛날 구역, 구터미널 근처에 가보면 훌륭한 국밥집 같은 거, 해장국집들이 아주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런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꾸미지 않은 그런 순수함, 그리고 투박함이 매력적인, 그래서 아 여기 한번 와봤던 것 같다 라고 느낄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남원을 또 즐기고 또 뭘 얻는다라기보다도 그냥 편하게 그 남원의 정서에 좀 몸을 맡기면 더 아주 유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EBS에서 새롭게 마련한 숨은 한국 찾기. 떠나가보세, 떠나가보세, 대한민국 방방곡곡 숨은 여행지, 숨은 관광지, 숨은 맛집 모두 모두 찾아서 우리 한번 떠나가보세. 마치 경쟁하듯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도 마치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봤던 것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방방곡곡 봄마다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핍니다. 꽃들의 어떻게 피는가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가시면은 그 지역 장소별로 꽃이 분포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거리에 맞는 곳, 그리고 내 시간에 맞는 곳, 그리고 내 자금이나 이런 여행 경비에 맞는 곳을 선정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